지난 24일 미스바 회계 성령 대성회가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한 가운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를 주제로 한국교회 성도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이철 공동대표 회장이 개회 선언을 맡았으며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가 각각 설교를 맡아 회계의 중요성과 기도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2시간 동안 열린 대성회에서 참석자들은 설교를 듣고 기도하며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영적 변화를 위한 회계 기도를 드렸습니다.